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와있는 매물이 있어서 구독자분께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14선 도로변, 그러니까 무왕로 14선 도로변이고요.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대구의 가장 핫한 명소죠. 수성 못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대로변에서, 제가 서 있는 대로변에서 이 골목길을 따라서 한 블럭만 걸어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대로변에서 첫 번째 블럭에 위치함으로 해서 접근성 또한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450m 가시면 대구 지상철 3호선이 있는 수성못역까지 도보 5분이면 도달 가능한 그런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 바로 앞에 보시면은 신호등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드랑길 상거리입니다. 오는 건물 바로 뒤편으로는,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바로 앞에는 드랑길 먹거리타운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는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정말 괜찮은 물건들이, 오늘과 같은 물건들이 정말 급매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건물을 매수를 한다면 향후 약 2년, 빠르면 또 1년 안에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왔던 14선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는 이렇게 4m 도로가 접하고 있는데요. 4m 도로도 접하고 있고 또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8m가 있는데요. 8m 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북쪽으로 8m 그리고 남쪽으로 4m 앞뒤로 도로를 접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죠.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 가운데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저기가 수성못역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건물 사용승인 2014년도에 사용승인 난 물건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건물 외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신축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의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건물 외관이라든지 복도 내부 그리고 모든 호실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열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투룸 두 가구와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이쯤에서 또 오늘 건물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성구에는 주차 대수가 1대1입니다. 건축법상 주차 대수가 1대1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건물들 2평수에 14가구 이상 이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희소 가치도 충분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똑같은 건물 하나 있죠. 2014년도 당시에 건축을 하셨던 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여성분이었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건물을 잘 짓기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매수하시고 나서 또 하자에 대한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분 건물을 매매를 하고 관리를 해보니까 하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건물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보시면은 북도로, 말씀드렸다시피 북도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좌측 쪽으로 보시면은 건물 전면에는 통창과 파강석, 그리고 건물 좌측,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렇게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건물 외벽도 제가 미리 와서 살펴보니까 정말 빗물 비치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외관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시면 오늘 건물은 또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99평입니다. 반올림해서 99평인데 대지 면적이 큰 만큼 보시는 것처럼 주차도 이렇게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주차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바로 후면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남쪽으로도 이렇게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북쪽으로 8m 그리고 남쪽으로 4m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건물 후면부 보시면 건물 외벽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은 빗물이 또 흘러내리면은 빗물이 외벽에 이렇게 비쳐지곤 하는데 어느 건물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발수 코팅제를 정말 잘 뿌려놓은 그런 건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 바닥은 그때 당시 또 이렇게 우레탄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칠을 해놨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 이렇게 커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커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고 쪽에는 SMC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청고 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누수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걱정도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차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계단실 우측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보시는 것처럼 분리수거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가 보면은 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계가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세자분들 음식물 버리기에도 정말 편리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또 복도 청구 쪽에 이렇게 CCTV가 여러 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복도 쪽에 이렇게 카메라에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도 타일이라든지 바닥 정말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신축지 않게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5호 얼마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갔는데 205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룸인데 이 동네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게 나와있기 때문에 계약 임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정말 큼직큼직하게 방도 크고 거실도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랐는데요. 3층 마찬가지로 2층과 가구 베일이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4층으로 올랐습니다. 4층 501호 왼쪽 편이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두 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우측 편으로 투룸 두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인분이 주인세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양해 구하고 주인세대 안까지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된 신발장, 100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또 왼쪽으로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부도 정말 사이즈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 빠져있는 주인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운데 이렇게 사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이 나타나는데요. 거실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두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첫 번째 방, 이렇게 정남쪽을 바라보는 쓰리베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 창가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수소못이 훤히 이렇게 비춰지면서 조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일조량은 뭐 두 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주방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기역자 형식의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6인용까지는 충분히 놓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실 우측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 북방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침대 보시면은 가장 큰 사이즈의 침대가 놓여졌는데도 공간이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파우더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 또 문을 열어보면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도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또 창호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빼두었기 때문에 일조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느 건물 주인세대 문을 보시면은 정말 값비싼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원목 그대로의 문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방 맞은편으로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방 역시 이렇게 장롱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간이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은 약 6인 가족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시더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보면 두 번째 방 역시 사이즈가 정말 크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장이 놓여져 있고 앞에 또 이렇게 가구가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또 정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우측으로 보면 베란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잠시 이렇게 열어보면 이 공간도 굉장히 크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보일러 실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건물의 주인세대 주인분은 이제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간이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인 가구는 충분히 들어와서 거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에 인테리어를 보시면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지어진 집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청고 높이도 이렇게 넉넉하게 청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또 개방감도 탁 트여져 있으면서 개방감도 아주 좋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삼연동 중문 바로 왼쪽으로 보면은 외욕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외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샤워부스 따로 마련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앞쪽에 세면대 및 이제 변기가 이렇게 마련되는데요. 세면대까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차를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호텔처럼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욕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아파트 평형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 35평에서 38평대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인세대 또 나가서 옥상공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확인시켜드렸고요. 옥상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복도에도 그렇고 또 옥상 올라가기 나가기 전에 보시면은 바로 정면에 또 이렇게 창고 용도로 창고를 굉장히 이렇게 잘 지어 놨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의 주인분은 이렇게 꽃도 많이 가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또 얼지는 않을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덜어 놓으셨고요. 자, 옥상입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천연잔디로 이렇게 굉장히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주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상 부분에 약 2,2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천연 잔디 및 디딤석 그리고 데크 이렇게 꾸며 놓았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천연 잔디를 깔기 전에 하중과 모든 안전 진단을 거치고 그 위에 또 옥상 하중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옥상에 까는 흙이 따로 있답니다. 굉장히 가벼운 흙을 이용해서 하중에 견디도록 이렇게 옥상을 꾸며 놓았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보면은 또 여기 하단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머위 그리고 음나무 그리고 아로니아 등등 굉장히 몸에 좋은 이렇게 열매들로 심어 놓았다고 하니까 이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또 텃밭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에 꽃밭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옥상 공간이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잠깐 이렇게 데크에 올라가서 정면을 이렇게 비춰드리면 정말 영상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직접 나와보게 된다면 수송 못이 바로 보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또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바로 수송 못이기 때문에 운동과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리적 위치도 너무나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임대 걱정은 공실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여섯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6.6제곱미터, 구단위로 98.79평, 건물 연면적 555.12제곱미터, 구단위로 167.92평, 사용승인 2014년 11월 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5억 5천, 융자 5억, 보증금 7억 1천, 인수금액 3억 7천, 월수입 435만원에 은행이자 2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8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월세로 전환 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인수가는 다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지금 현재 금리 6%를 적용을 했는데요. 내년 8월 달까지 또 금리가 인하된다는 또 뉴스가 발표되었죠. 8월 달까지 또 금리가 내려오긴다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 위치 좋은 곳에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